이건 감성이다. 정말 마음에 들어서 되게 싸게 들고 샀구나. 아깝다, 돈 아깝다.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너무 잘 샀다. 마음에 든다.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오늘은 내가 최근에 산 쇼핑 하우.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바닥이 아니라 약간 위로 올라왔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의자를 샀거든요. 이거 살 때는 촬영할 때 필요했고 샀는데 막상 사니까 별로 필요한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의자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이 의자 위에 앉아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 쇼핑 하울이니까 이 의자도 알려드릴게요. 이 의자는 홈바 의자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힘원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하나에 27,900원으로 두 개 세트로 사갖고 55,300원 1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리뷰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렇게 서 있으니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뻘쭘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의자를 구입을 했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니까 좀 약간 시크한 느낌이 드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최근에 쇼핑한 거 첫 번째는요, 바로 짜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크네 스튜디오. 가을 겨울 머플러 목도리 하면 또 아크네 이 목도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도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겠다 싶어서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서울 스토어에서 구입을 했고요. 남은 포인트로 구입을 했어요. 얼마 주고 샀지? 컬러는 로즈 멜란지 컬러고 지금 보니까 뭐 포인트가 할인받아갖고 189,511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목도리? 그냥 뭐 5천원 만원짜리 사면 되는 거 아님? 뭐 2만원짜리 사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살다 보니까 그래 나도 좀 가격이 나가는 목도리 하나쯤은 있으면 괜찮겠다. 뭐 어차피 목도리 매년 쓰는 거 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비싼 목도리를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또 아크네 하면 이 핑크 컬러잖아요. 게다가 이 컬러가 또 제 얼굴이랑 약간 잘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핑크가 잘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검정색 옷, 흰색 옷 할 것 없이 다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매볼까요? 여러분 이 아크네 목도리 멜 때 주의할 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그 로고가 있거든요. 이 로고가 앞으로 보이게 목도리를 매야 된다. 그것은 국룰이다. 자, 그럼 한번 매볼게요. 제가 목도리 잘 못 매는데 어떻게 매면 잘 맸다고 소문 날까? 그게 아닌데? 로고가 앞에 보이게 매줘봤고요. 제가 목도리를 잘 못 매갖고 이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목도리 제가 외출할 때 검정색 코트 위에다가 한번 매고 나갔는데 와 진짜 검정색에다가 이거 딱 매니까 시크하면서도 살짝 포인트가 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는 목도리를 샀지만 이 목도리만을 산 게 아니라 아크네 감성을 샀다. 왜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사는지 알겠어요 이제. 그리고 가격도 20만원이면 막 그렇게 엄청 비싼 가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쯤은 지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목도리가 막 엄청 부드럽고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꺼슬꺼슬한 감이 있는데 나는 이걸 감성으로 맨다. 이 착용감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감성이다. 자, 그 다음은요, 짜잔, 바로 이 자켓인데요. 이거는 톰 브라운 자켓이에요. 제가 좀 약간 큰맘 먹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구구스 매장 털기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자켓인데 제가 그 영상에서도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서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좀 저렴한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고민을 하자 하고 집에 왔어요. 톰 브라운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고 다른 중고 매물 뭐 이런 것 찾아보고 해외 직구 이런 것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톰 브라운은 회색이 약간 국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회색깔 자켓을 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키가 작으니까 이 숏한 기장의 자켓을 또 사고 싶었고, 완장이 없었으면 좋겠고 나름 이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합하는 자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자켓을 샀습니다. 95만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해외 직구 같은 거 찾아보니까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라서 한 150만원 정도면 톰 브라운 자켓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레이 컬러가 없는 거예요. 막 네이비 컬러 이런 거밖에 없고, 원래 이거 가격이 한 300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거기에 광고를 찍으러 갔지만 할인은 1,000원도 받지 않고 그냥 제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뭐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자켓을 보시면 안에 이렇게 세운 줄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안주머니도 있는데요, 톰 브라운. 또 이 자켓의 특징은 뭐냐, 소매 부분을 보시면 이 톰 브라운의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켓을 입을 때는 절대 네버 이 단추를 채우면 안 된다, 무조건 단추를 풀고 다녀야 된다. 뒷모습에도 이렇게 살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입어보면 완전 진짜 사이즈가 저한테 찰떡이에요. 저는 톰 브라운이 저한테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톰 브라운이 짤뚱짤뚱하게 나오잖아요 핏이. 원래 제가 좀 체구가 작아갖고 이런 짤뚱한 핏이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톰 브라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톰 브라운?
좀 관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게 막 하지 못한다는 점. 나중에 또 돈 많이 벌면 또 하나 구입을 하고 싶어요. 이런 자켓이고요. 지금은 좀 아래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톰브라운 자켓에 어울리는 톰브라운 치마를 사야겠다 생각을 해서 막 찾아봤는데 톰브라운 치마가 기장이 꽤 길더라고요. 제가 입으면 약간 롱한 기장감의 스커트가 될 것 같아서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느낌을 같이 살려줄 수 있는 치마를 구입해야겠다 싶어서 또 그 치마를 구입을 했는데요. 짜잔! 바로 요 또 미니스커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자켓은 정말 이 세트 같은 느낌을 입어야지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톰브라운 치마를 사갖고 그거를 나한테 맞춰서 좀 줄여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 치마의 포인트가 뭐냐면 스커트 안쪽에 이 소매처럼 요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 체형에 맞게 줄이면 이걸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사치다. 톰브라운 치마를 사서 그런 걸 다 잘라버리는 것은 사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에이블리의 유니콩이라는 데서 26,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왜 이 스커트를 구입을 했냐면 질감이라든지 색감이 자켓이랑 어느 정도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는데 이 자켓이랑 비슷한 질감과 색감이 찾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최대한 비슷해 보이는 걸 구입을 했어요. 플리츠 스커트긴 한데 전체적으로 플리츠가 들어간 게 아니라 왼쪽 부분에만 플리츠가 살짝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한번 입어보면 아 이거 살찌면 못 입겠다 이거. 입어봤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중고등학생 노는 언니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입는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막 꼬여요. 막 피고 싶은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됐나? 됐네? 됐네. 기장도 엄청 짧고 허리도 완전 꽉 맞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는 물론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스커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치마가 굉장히 짧아서 이 안에 이렇게 속바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허리도 나름 좀 약간 늘어나는 재질이라서 이런 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나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스커트가 톰브라운의 그런 맛은 아닌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톰브라운 스커트 하면 완전 다 전체적으로 테니스 스커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테니스 스커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약간 교복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맛이 안 느껴진다 해서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뭐 하나 사면 계속 줄줄이 계속 사게 돼요. 그 다음 산 게 뭐냐면 짜잔! 바로 이 스커트를 구입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에이블리에서 구입을 했고요. 소요 마켓이라는 곳에서 12,26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입은 스커트보다 기장감 조금 더 길고 컬러도 살짝 달라요. 그래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게 이거랑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기장감이나 디자인 같은 거는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 스커트도 안에 이렇게 속바지가 포함이 돼 있고 짠!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여러분은 방금 그 스커트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아니면 이 스커트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저는 보면 둘 다 괜찮은데 좀 두 개 다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톰브라운 스커트를 보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단이 박혀 있고 아래는 다 플레어 스커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기장감도 아까 그건 너무 아찔했는데 이거는 좀 적당한 기장감이다. 그래서 조금 더 모범생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스커트를 지금 입어보니까 허리가 약간 좀 저한테 크네요. 이 허리 부분이 이렇게 단추로 돼 있는데 또 이럴 때 제가 사용을 하려고 사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짜잔, 매직 단추라고. 아마 SNS 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궁금해갖고 한번 이거 사봤거든요.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구입을 했어요. 블랙, 화이트, 실버 이렇게. 이거 단추 세 개에 한 2,000원 정도 했었나? 아마 인터넷 치시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하나쯤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빼면 이렇게 생겼어요. 바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껴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추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좀 크니까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그냥 껴갖고 이렇게 그냥 딱 껴주고 이걸로 여기다가 딱 이렇게. 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지나 치마 같은 거 허리에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런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벨트를 하기도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추 같은 거 사두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또 쇼핑한 거는요,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트렌비에서 프라다 볼로 타이를 샀잖아요. 그게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해외 배송이라서 꽤 오래 걸렸어요.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안에 딱 보면 이렇게 상자가 있고 이걸 열면 속지가 있고
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착장이요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만 입으면 여기가 살짝 심심해.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같이 매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착용을 해볼게요. 아, 착용하기 전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화이트 컬러로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너무 영롱. 여기가 되게 허전했는데 드래곤볼을 다 모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너무 예뻐요. 어떡해. 제가 이 볼로타이가 갖고 싶었던 게 작년인가?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씨가 화보 촬영했을 때 이 볼로타이를 맸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네이버 카페에서 구독자분께서 이 볼로타이 살까 말까 글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나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유행이 좀 빨리 지나갈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고민하면 배송만 늦출 뿐. 1년 전에 샀다면 난 1년 동안 이거를 뽕 빼고 있었겠지. 아 요거 얼마 주고 샀냐면 40만 9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계절 내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40만 원이 아깝지가 않고 그리고 셔츠에다가 이렇게 매도 예쁘지만 반팔 위에다가 해도 예쁘다. 이건 약간 TMI이긴 한데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명품 브랜드들에서 로고를 위로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화상캠 막 이런 걸로 사람들을 많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하의는 약간 편하게 입고 로고를 약간 위로 올려놓고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또 로고가 얼굴 끝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 영상 찍을 때 보통 또 상체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자기합리화를 합니다 또 여러분. 산 거 있어서 이렇게 또 만족을 해야 돼요. 후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아주 만족스럽다. 이렇게 나의 착장이 완성이 되었다. 자, 그 다음 제가 또 쇼핑한 거는요 제가 목폴라를 구입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거 되게 싸게 주고 샀구나. 오 팀원에서 하나에 5,9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블랙 컬러랑 화이트 컬러를 구입을 했는데요. 목폴라가 있는데 왜 또 목폴라를 샀냐? 살짝 좀 달라요. 목폴라 위에 보시면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 윗무늬가 아니라 골지 느낌이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살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는데요. 요거를 제가 사서 몇 번 입었는데 약간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입어보고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입었는데요. 목 부분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울어요. 저 처음에 이거 거꾸로 입은 줄 알았거든요. 이 목폴라를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이게 그렇게 안 만들어져서 입으면 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아무리 당겨도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이거는 약간 실패한 쇼핑이 아닌가. 아깝다 돈 아깝다. 다른 예쁜 목폴라를 다시 또 사야겠어요. 아쉽네. 그리고 이 목폴라랑 또 같이 사는 게 있는데요. 요 스커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11,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폭신폭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재질이에요. 제가 또 흰색 롱스커트 좋아하잖아요. 갖고 있는 스커트 중에서 그냥 면 느낌도 있고 레이스 같은 거 달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쭈글쭈글한 질감의 롱스커트는 없어서 요거를 또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받아보니까 잘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이 위에다가 이제 자켓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기장도 딱 아주 좋고 겨울에 입으면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재질도 부들부들해서 마음에 든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쇼핑한 물건은요. 이거 근데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려갖고 이건 엔스테이션 아울렛에서 구입을 한 건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카메라 가방이고요. 원래는 19만 9천 원인가? 그랬는데 제가 3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광고를 하러 가는데 내 돈으로 막 쇼핑을 해와. 이게 돈을 벌어오는 건지 아니면 쓰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방은 진짜 혜자템이다. 원단값도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가방이고요.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카메라 가방이 3개가 붙어있어요. 요거 패치가 붙어있는데 이 패치도 다른 조그만 가방? 뭐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방수 처리 같은 게 돼 있고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여기를 연 다음에 여기 또 안에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열고 지퍼도 보시면 이렇게 다 방수 지퍼로 돼 있고요. 옆에 있는 가방도 또 이렇게 포켓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어서 여기도 넣고 여기도 또 포켓이 하나가 더 있고 또 그 옆에 가방은 가방이 또 두 개가 붙어있어요. 이 가방도 탈부착이 가능하고 이렇게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인 가방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방이 약간 아기띠 매는 것처럼 이렇게 허리에다가 감싸고 이렇게 매질 수가 있는 네, 그런 가방이에요. 여기에도 막 이렇게 다 아니 이거 진짜 부자재 값도 안 나와? 이거 3만 원이라고?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서 제가 구입을 했고요. 두 개나 구입을 했어요.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촬영 도와주신 PD님 사드렸어요. 이거는 진짜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또 메인 가방에도 지퍼가 또 있어갖고
여기에다가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보신 여러분들이 별로 탐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영상 찍는 사람들,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잘 샀다, 진짜 해저템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정말 잘 산 아이템 중 하나다.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산 쇼핑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저 이번에 쇼핑 좀 잘한 거 같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것도 있으셨나요? 만약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요즘에 핫한 거, 뭔가 궁금한 거, 그런 제품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괜찮은데? 하는 게 있으면 사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